Congratulations, you have been awarded the following medals for your achievement. Silver campaign medal. 이 뭐야? 이 왜 분위기 망치네 이거. 자, 그 이걸로 성큰 드래곤이 끝났어요. 아노일 701의 확장팩입니다. 성큰 드래곤이 끝났고, 뭐 전체적인 플레이 양상은 아노1170이라고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 뭐 결국엔 한 가지입니다. 그 아노1701의 일반 미션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큰 드래곤 말고 원본의 미션들은 일관적인 이야기의 통일성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이제 각자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셈이고, 근데 뭐 그거는 저는 별 뭐 그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원본 미션에서는 돈이 떨어지면 돈을 지원해줬어요. 아니 뭐 초반 미션들에서는 뭐 툴이 떨어지면 툴을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게 있었는데, 성큰 드래곤에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적자가 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흑자가 되면 흑자로 항상 유지해야 되는, 거의 항상 유지해야 되는 거고, 툴이 떨어지면 대체로 그냥 망합니다. 그 가끔 이제 툴을 파는 놈들이 있긴 한데, 그런 미션이 그런 이제 동맹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무역 상대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이제 우리가 툴을 생산하기 전에, 생산하려는 그걸 만들기 전에 이제 툴을 다 써버렸다, 그러면은 그냥 그 게임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툴은 계속 쓰이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돈을 우리가 다 써버렸는데, 송보드님 안녕하세요. 돈을 우리가 다 써버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더 이상 흑자를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낼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그 게임은 또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흑자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세틀러 단계에서는 흑자를 유지하는 게 힘들고, 흑자를 이제 내더라도 그게 유의미하게 연결되지 못합니다. 군사활동이나 그런 걸로도 연결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흑자가 끝까지 가진 못해요. 그래서 적어도 만약에 제대로 게임을 플레이하려고 그러면 시빌리언인가요? 아무튼 고 단계까지는 가야 되고, 시민 단계까지는 가야 되고, 그 시민 단계도 사실 좀 부족합니다. 상인 단계까지는, 시민 바로 위에 이제 상인, 그러니까 머천트 단계까지는 가야지 제대로 이제 이것저것 게임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되고, 흑자가 대략 한 6,700도 괜찮고요. 분당 이제 1000 이상쯤 되면은 게임을 쾌적하게 이제 아무거나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플레이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본에서는 우리가 굳이 재정을 흑자로 유지할 필요가 없었지만은, 왜냐하면 컴퓨터가 지원을 해주니까. 근데 성큰 드래곤에서는 항상 우리가 재정이나 재정 수지나 뭐 그런 것들을 그 고민해야 된다는 게 내 생각에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고, 가장 큰 변화이지 싶고, 그리고 성큰 드래곤의 난이도를 대폭으로 올려버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게임 스토리는 뭐 그냥 무난합니다. 뭐 그 남편 죽은 아줌마도 나오고, 미망인이라 그러죠 전문적인 말로. 그다음 뭐 돼지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영어 쓰긴 하지만 이름이 에스파냐어인 디에고 델 토로로라는 악당도 나오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인이, 카리브해 배경일 텐데 중국인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시 아저씨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 스토리는 뭐 그냥 게임하시면서 보시면은 재밌게 할 수 있는 수준이고. 이 또 뭐야? Don't celebrate too soon. 에라이 씨발, 이거 가리면 안 되지 이 새끼야 이거를. All of you, but I won't let that happen again. I shall return, and then may the Lord have mercy on you. 네, 디에고 델 토로는 살았네요. 어떻게 그렇게 포위된 와중에 살았을까? 속편에 대한 암시인데 속편은 안 나왔지.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는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 시나리오 생긴 줄 알았네. 깜짝 놀랐네. 경영의 수작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전투 있는 심시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심시티보다 수요 공급 관리하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심시티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다고 콘크리트를 우리가 직접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요 게임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경영만 해도 사실은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편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근데 전투가 중간에 끼니까 게임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그러니까 성큼 드래곤 마지막 미션들의 경우에는, 특히 10번, 11번 미션의 경우에는 갑자기 확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뭐 그래픽 아기자기하고, 뭐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고 이제 도전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 생각에 그렇게 가볍게 시작할 만한 그런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시작 제대로 하시려고 하면은 수십 시간은 해보셔야, 예, 캠페인도 깨고 아마 그러실 거라고 난 생각을 합니다. 뭐 트로피코를 난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뭔가 드릴 말씀이 있다면은, 아무튼 뭐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중요한 거니까, 게임을 보시고, 아,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섣불리 도전하시는 거는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성큰 드래곤도 그래서 끝이라서, 요걸 아노 1701의 모든 확장팩과 원본의 모든 미션들을 다 깼는데, 아노 제가 1404도 사놨거든요? 근데 아노 1404는 뭔가 플레이 하는데, 미션을 시작할 때, 로딩이 멈춰가지고, 그냥 게임이 시작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게 해결되면은 아노 1404로 다시 방송을 할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튜브로 아노 1701 원본과 그리고 확장팩 모든 미션들을 깨서 올린 유튜버는 제가 유일합니다. 후속작이 점점 캐주얼해진다고요? 그렇겠지. 이렇게 어려운데. 자, 아무튼 방송 종료할게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양파, 화면 가리지 마. 이렇게 봐.